오늘 6일 목요일 제58회 현충일을 맞아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추념식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행사엔 정강균 토론토 총영사와 김홍량 재향군인회장, 이진수 한인회장, 고학환 노인회장, 그리고 재향군인회원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 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정 총영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저희가 이 캐나다에서도 또 한국전 참전 용사의 기념의 해가 정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민주주의와 자유수호를 위해 사오신 그 영령들과 그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민의 하나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최고 자산이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순국선열의 희생 위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다며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더 경쟁력 있고 희망찬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진수 회장은 2만 7천여 명이 파병돼 516명의 전사자를 낸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홍량 회장은 한국전 3년 1개월 기간 한국군 62만여 명과 미군, 캐나다군 6만 3천여 명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산화했다며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인트 스티븐슨 한인 합창단의 선창에 따라 현충의 노래를 합창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올해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의미가 새로운 자리였으며 앞으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염원해 봅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